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재인첸이고요. 레테스 반도체의 아티 지역에서 지금 마케팅하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디렉터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이런 기자간담회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 이제 레테스 넥서스 플랫폼인데요. 저희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28나노미터 FD-SOI를 이제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플랫폼의 첫 번째 제품인 크로스링크 NX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저희 이제 경쟁사 제품과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밸류를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두 번째에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넥서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개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레테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컨슈머 세그먼트 쪽에 많이 포커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이 이제 뭐 자동차라던가 통신이라던가 다른 산업용에 있어서 FPGA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이 개발 방향을 컨슈머 세그먼트보다 이쪽으로 좀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조금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저희 넥서스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기술을 사용을 하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 베리언트 형태의 제품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방향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이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저희가 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설계 재사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개발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레이트라는 거는 결국은 각각의 제품을 저희가 시장에 내놓는 타임 투 마켓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새로운 신제품이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8나노미터 FD-SOI를 중심으로 한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표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저희의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좀 한눈에 보여주는 이런 장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레테스 반도체의 경영진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런 발전, 그 개발에 있어서 방향들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회사다라는 이런 이제 그 개념이 좀 이제 좀 확산이 되었고, 저희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예측 가능하고 또 굉장히 이제 성과가 앞으로 좋을 거라고 지금 이제 원스트레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더 개발에 있어서 체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임 투 마켓이 줄어들면서 많은 상품들을,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 내놓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 간담회, 이제 새로운 신제품 기자 발표 기자 간담회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플랫폼의 첫 번째 제품이 크로스링크 NX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발 방향을 바꾸게 된 어떤 이제 배경이, 산업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최신 기술 동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5G를 첫 번째로 상용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5G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첫 번째의 어떤 기술 동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서버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 그 레테스 반도체의 포커스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5G와 클라우드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엣지 프로세스
프로세싱이 확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엣지 프로세싱이라든가 인베디드 비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그거에 대한 브릿징 니드라든가 프로세싱 니드들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인베디드 비전이 중요해지면서 결국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안전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뭐 이제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율로 이제 구동되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스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인 동향이 결국은 어떠한 FPGA 제품들을 요구하느냐 결국은 저전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엣지 프로세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도 예, 특히 이제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성능이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또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이제 소형의 폼팩터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전력, 고성능, 높은 신뢰성 그리고 이제 소형 폼팩터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저전력하고 고성능이 좀 상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가진 28나노미터 FDSOI 프로세싱에 어떤가 줄 수 있는 유연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일단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백바이어스 쪽 인데요. 이제 전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전압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저전력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고성능 모드로 저희가 이제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저전력, 그러니까 두 가지 저전력하고 하이 퍼포먼스를 같은 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드를 달리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저전력을 저희가 포커스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저희가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이제 운영비용, 결국 이제 전력비를, 전력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 코스트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그 저전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열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팬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냉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저전력인 경우에는 이 팬이 뭐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팬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에 관련된 팬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팬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이라는 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비용도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효율을 제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장표에서는 저희가 고성능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고성능이라는 게 클럭 스피드에 있어서만의 고성능이 아니라 여기 저기 이제 장표에 나온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베드 메모리 대 로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드 비전이라든가 엣지 프로세싱에 있어서 이 메모리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비디오라든가 AI 임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성능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초고속 IO 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워를 키면 바로 레디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컨트롤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IO 부팅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급에서 최고속의 IO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빠르게 밴드위스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하이 비디오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5G라던가 데이터 레이트가 이미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밴드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경쟁 업체의 제품하고 좀 이제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저희가 좀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 뭐 이제까지는 컨슈머 세그먼트에 포커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컨슈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그냥 껐다가 다시 켜서 쓰면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그리고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저희 이 새로운 FPGA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 이제 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외부에서 중성자 분자가 지구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중성자에 의한 복사가 CMOS 오퍼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SEU라고 해서 뭐 싱글 이벤트 업셋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프트 오류율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민감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때 SER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이제 28나노미터 FDSOI를 쓸 경우에는 저희 이 그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부분을 굉장히 적은 영역으로 좀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ER의 신뢰성을 100배 정도 향상을 시키게 된 것이죠. 네, 소형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형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포커스 영역이 임베디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임베디드 비전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밸류들을 높이고 어떤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서 저희 이제 제품들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른 그 28나노미터 프로세싱을 사용하는 이제 제품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룩업 테이블이 6개 인풋을 사용하는 이런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룩업 테이블이 6개 인풋일 경우에는 고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임베디드 비전이라던가 그 FPGA 부분에 있어서는 룩업 테이블이 4개 정도 면 충분하다라는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을 4개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IO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아서 버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최적화를 했고 또한 인터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효율화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결국은 이런 부분을 다 줄이다 보니까 다이를 굉장히 줄일 수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패키징 자체가 줄여서 소형 폼팩터를 저희가 구현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다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 비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설명드린 저희 레터스 넥서스 플랫폼의 특장점을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 소모를 75% 절감했고 신뢰성은 100배 향상이 됐고 그리고 최소형 폼팩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에 있어서 고성능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크로스랭크 NS라고 하는 1세대 저희 이제 패밀리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플랫폼 형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출시가 될 것이고 저희 이제 경영진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활기차게 지금 이 포커스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이 굉장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희 모두 지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주 좀 만나 뵙기 를 희망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